내가 바로 BM이다. 하이빔 해밀의 영광을 오케이. 자, 천안 골로 갔고요. 평원 거성. 습격 한번 해보자. 니 꼴리는 대로 뽑아. 울트라로 해갖고 오다가 뭐 시마즈. 시마즈. 본토 부수러 가자. 심마지요. 자, 이번에는 심마지성 급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우리도 쪼매 더 들고 가자. 쪼매. 우린 양아치이기 때문에 쪼매 더 들고 가겠습니다. 아, 이름 너무 양아치인가? 학살전? 학살전? 좀 많이 양아치인 것 같은데. 알게 뭐야! 학살전이다! 캠페인은 BM 패치한 캠페인은 시즌4에 할 겁니다. 시즌3는 중국하고 싸우고 심하게 할 거고, 시즌4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킹에 대한 복수를 한다! 내가 왔노라! 나 BM이 왔노라! BM 모드. 임진왜란, 조금 돌타오 임진왜란 모드 BM 패치, 정확하게. BM 패치. 뭐든지 한 사람 이름을 붙여야 돼요. 패치한 놈 이름을 붙여야지. 임진왜란 모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지기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내가 좀 만진 거예요. 좀 찰지게 만졌어요. 이것이 바로 대륙 탄도 갑사들의 위험이다. 보여? 사정거리 보여? 한 사람당 사정거리 800. 모든 성에 모든 곳이 타격법이다. 이것이 바로 BM 모드다. 자, 앞뒤로 포위해서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어 보자고. It's good, good, good. It's very good, good. 조만간 신기전 또 사정거리 업글 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조만간 될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병력을 깔아놓으면은 이제 여도 번쩍번쩍펑펑 범범범버라범 범버라범범버라범범 가자. 자, 빰빰빰빠라밤 빰빠라밤빰빰 초원 사격개시 둥둥두둥 인커밍. 개죽음이 뭔지 보여주마. 이것이 바로 분리형 철갑탄이다. 이것이 바로 철갑탄이다. Our weapons made short work of their tower.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날라와서 적을 제거한다. 인커밍! 간격수 제거, 본부 파괴, 비상사태. 맞는다. 다 죽었어.
야, 몰살 당하고 있어. 거의 게틀린 것급. 합사가 들어갈 필요성을 못 눈치고 있다. 방금 뭔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철갑탄이다. 요번에 BM조선에서 특별히 고안해서 만든 철갑형 편전이다. 건물도 부술 수 있지. 철갑형 편전 개쩝니다. 몰살은 시간 문제다. 어디로 도망가도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음이라. BM조선 특제 철갑형 편전. 어디로 튀기니? 튀어봐야 의미는 없음이라. 한번 파괴! 비상! 비상! 화살이다! 비엠조선의 전성기의 주력 갑사. 파괴적인 위험을 자랑한다. 옛날 갑사보다 더 세졌다. 깨는 것이 좋을 것이요. 야, 나무, 뭐야 이거? 화살에 막히는 거 봐라. 이 정도면은 전멸 아닌가? 몰살 당했는데, 그냥. 몰살 테이크! 시마즈는 성을 잃었다! 시마즈는 뜬금없이 몰살당했다. 아, 살려줘! 야, 말렙이야, 이건? 말렙 가라듬. 생물체가 사라졌지 않나? 성 안에 모든 생물체를 제거했다. 승리! 와, 화살 떨어진 거 봐. 한조보다도 강력하지 않나? 아, 이건 한조 이상이다. 아니야, 벌써 우리 BM조선의 스토리에 의하면은 선조는 벌써 약 먹고 정신병자 됐어. 그 뒤에 비선실세 BM이 있습니다. 그리고 BM은 공권과 정치를 장악하고 뭐 BM 외란을 터뜨린다는 게 바로 BM 외란의 스토리입니다. 굿굿. 아군 소실령 적군 전멸.